억울한 친구 같아요. 항상 제 옆에 붙어 다녀. 뭐 그전에 뭐 신진식이 아닌 배구 선수 신진식, 배구 감독 신진식. 항상 배구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친구처럼 친근감 있고 항상 제 곁에 항상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좀 깁니다. 예, 제가 상체가 좀 짧고요. 하체랑 팔이 좀 긴 편이라서 고등학교 때는 좀 원숭이라고도 좀 별명이 있었는데 성인 되고 난 뒤는 그런 별명은 없고요. 워낙 이게 좀 얼굴이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바닷가죠. 고흥하면 바닷가 밖에 생각이 안 나고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났는데요. 수영을 못해요. 근데 해산물은 진짜 좋아해요. 조개부터 해서 해산물, 오징어, 낙지 뭐 그런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즐겨 먹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죠. 뵙고 깜짝 놀란 게 보통 이렇게 은퇴하시고 나면 몸들이 조금씩 붉기 마련인데 많이 마르셨어요. 선수 생활 때도 휴가를 갔다 오면 다른 선수들은 1kg씩 불어서 오는데 저는 1kg 빠져서 옵니다. 제가 원래 78kg 정도 나갔었거든요. 은퇴하고 70kg까지 빠졌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한 5kg 쪄서 지금 75kg는 되거든요. 그 근육량이 다 빠지니까 몸무게가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제 지도자 3년 차세요. 네. 아직은 어떤 생각보다도 지금 팀이 우승을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혼자 바빠요. 네. 몸이 하나인데도 여기서 이 선수 가르쳐야 되고 저 선수 가르쳐야 되고 혼자만 바쁘다는 그 의미가 딱 와닿습니다. 좀 많이 힘드신 상황이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힘들어서 살 빠졌습니다. 근데 정말 의외였던 게 사실 감독직을 맡으실 때 홍익대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딱 들어오고 난 이제 운 좋게 그 대회 준우승도 하고 그때부터 준우승하고 4강 들어가고 예선 탈락은 큰 대회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운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요. 가는 데마다 어떻게 성적이 날까요? 깨알같이 자기 자랑해. 성적이 나는 팀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대학교, 중고등학교, 뭐 대학교는 안 보고 있었거든요. 제이가 들어오면서 아 여기 가서 밑에 있는 선수들 먼저 보고 가르치면 나중에 프로팀 가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를 오게 됐는데 좀 더 성적 있는 팀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자만심이 더 셀 수도 있으니까 좀 어려운 상태에서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그런 조언들 많이 해주셨어요. 배가 나온 선수도 있을 정도로 관리가 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지휘봉을 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훈련을 이틀을 가르치고요. 오후 운동 끝나고 이제 숙소로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선수들이 샤워장 2층에 있거든요. 수건만 걸치고 내려오는데 아 배에 왕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배가 진짜 한 40대 정도 되는 아저씨들 배.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운동선수 몸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웨이트 프로그램 다시 짜가지고 복근 위주로 일단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이제 중심이 잡혀야 되니까 두 달 정도 하니까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스팩이 나오더라고요. 그 뒤로 애들이 이제 좀 공격을 할 때나 점프할 때 좀 밸런스가 좀 맞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실력이 좋아졌다는 것보다도 자신감들이 좀 많이 생겼죠. 몸들이 좋아지니까. 남자 애들이다 보니까 거울 막 보잖아요. 자기 몸들이 좋아지니까 자신감들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홍대 선수들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전에는 뭐 이겨도 흥 저도 흥 막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지더라도 좀 악을 쓰는 것 같고 이기면 흥에 거여서 그 리듬을 타고 좀 가는 것 같고 선수들이 얼마큼 이제 배구를 알아야 되거든요. 배구를 알아야 즐길 줄 아는데 형식적이죠. 볼 때리면 볼 받고 올리면 때리고 넘어오면 받고 뭐 그런 형식적으로만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게 좀 많이 바뀌었죠. 네. 배구를 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배구는 한 사람이 여러 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볼이 가운데 하나 딱 뜨면 동시다발적으로 다 움직여야 돼요. 한 사람은 받는 사람이 있고 올리는 사람은 자기 위치에 가 있고 볼 때리는 사람은 저 볼 때리는 쪽으로 딱 빠져 있고 그런 게 배구를 안다는 건데 배구를 모르는 선수들은 깜빡깜빡 놀아요. 아, 자기가 이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재정비해서 어느 정도 팀 색깔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인 것 같긴 해요. 네. 예, 염두에 두신 우리 팀만의 색깔. 신장은 작더라도 기본기가 탄탄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딱 봤을 때 아, 저 팀은 훈련 많이 하고 촬영 운동 많이 하는 팀이다. 그런 거를 얘기 듣고 싶고 금방 무너지는 팀이 아닌 점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팀 컬러를 많이 만들고 싶죠. 목표를 우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생각하시기에 그 목표에서 어느 정도 달성돼 가고 계시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40%요? 40% 정도 되는데 아, 60%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우승을 한 번도 못 해봤던 팀이라서 결승전에 가면 마지막에 힘이 좀 많이 떨어져요. 집중력들이. 우승하는 팀들하고 우승 못하는 팀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마지막에 집중력이 따닥해서 점수 끝나거든요. 근데 우승을 못한 팀들은 거기서 무너져요. 올라서지 못하고. 그 단계가 좀 많이 힘든데 그 단계만 딱 극복하고 넘어가면 우승하기 쉽거든요. 그 단계가 넘어가기 힘들어서 지금 우승을 못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우승의 습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단계신 거네요. 운동은 습관이에요. 습관이 잘 들으면 그 습관대로 컨디션이 기복이 많이 없고요. 습관이 나쁘게 들면 기복 차이가 많죠.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지금 프로팀에서도 구기 종목에서도 그렇게 나오기 좀 힘들거든요. 그때는 배구가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배구를 안다고 했잖아요. 그 선수들은 자기 역할이 그냥 자리 하나가 구멍이 없고 그냥 그 자리 역할을 다 메꿨기 때문에 그냥 서로 믿는 거예요. 네, 서로 믿음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배구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훈련이 혹독하기로 유명한 팀인데 선수 시절에 신진식 선수는 어떻게 그 훈련들을 좀 이렇게 쭉 잘 따라가셨습니까? 힘들게 따라갔죠. 아 정말 힘들었어요. 뭐 잠깐 휴가 갔다 오고 난 뒤에는 더 힘들었고 점심 때 거의 밥을 못 먹을 정도니까요. 저는 오버트레이닝을 많이 했어요. 끝까지. 뭐 경련이 올 때까지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근육들이 나중에는 경기 때 나오더라고요. 경기를 이기면 다음날 훈련이 좀 편하니까 경기 진 날은 다음날 완전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선수들 체육관 나가는데 뭐 무슨 고개 다 푹 숙이고 나오고 훈련하면 몇 가지 올라오죠 지금. 그러니까 선수들끼리도 얘기해요. 무조건 이기자. 어떻게 되든 경기는 이기고 보자. 오버트레이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승부욕이 강하기로 유명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그런 운동하시는 부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죠. 지는 걸 싫어하니까 런닝을 하더라도 내 앞에 누가 있는 게 또 싫었어요. 그리고 뭐 인터벌을 하더라도 초는 내가 좀 더 빨리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좀 오기들도 많이 생기고 경기 치면 진짜 억울하고. 근데 선수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시야가 넓혀지더라고요. 선수들은 그래요. 아, 나 잘했는데 아, 졌어. 그런 생각하는 선수도 많거든요. 아, 난 못했으니까 아, 나 때문에 졌어. 이런 선수도 많고. 이기면 같이 이긴 거고 지면 같이 진 거예요. 선수 시절에 신진식 하면 전천후 플레이어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셨어요. 제가 키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기본기 훈련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랄까 좀 그때는 어떻게 보면 50% 이상은 타고났다고 또 주위에서도 말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배구 선수들은 이제 큰 것들이 있으면 좀 둔해지거든요. 스피드도 떨어지고. 근데 파워 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라 배구는 좀 스피드가 가미되기 때문에 제 근육으로 봤을 땐 제가 좀 많이 타고난 것 같아요, 몸상태. 팔이 기시니까 정말 배구에는 최적화된 그런 몸이신 거잖아요. 예, 이게 다른 선수들보다 좀 궤도라고 하죠. 팔 스윙할 때 그 궤도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좀 스피드라든지 파워라든지 그렇게 좀 많이 좀 실리면서 제 몸한테는 좀 최고로 좋은 상태죠. 배구 선수로서는 약간 단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높은 타점으로 상대의 진영을 초토화시켰던 그런 기록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그런 높은 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특별히 어떤 새로운 그런 운동 방법이나 이런 걸 쓰신 것들이 좀 있으세요? 운동 방법은 없고요. 이 제가 스텝 자체가 마지막 스텝이 좀 넓어요. 밟고 가는 게 좀 넓거든요. 거기서 짧은 거랑 긴 거, 떨어진 거, 붙은 거 그거를 이제 양쪽 발로 조절을 해서 내 타점을 계속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 위치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이 마지막 스텝, 3스텝이 들어가면서 그 떨어지는 타점을 계속 맞춰서 때리는 거죠. 볼 떨어지는 낙하 지점을 빨리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스텝 자체가. 결국에는 기본을 잘 닦으셔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어느 지도자도 가르칠 수 없는 겁니다. 볼 밑에 들어가라고만 얘기하지 어떻게 해서 볼 밑에 들어가는 방법은요 어느 지도자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스텝도 각양각색이에요. 선수들마다 스텝도 다 틀려요. 근데 어떻게 스텝을 밟아가지고 볼 밑에 들어가 라고 지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선수들만 알 수 있어요. 천부적인 어떤 재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운동의 센스죠. 내가 이렇게 하면 볼 밑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볼 때리고 이렇게 해서 볼 때리고. 그러니까 그런 수없이 많은 볼들을 때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화가 된 거죠. 그런 경기도 있으실 것 같아요. 국내에서 하는 리그도 리그지만 저는 아틀란타 올림픽 예선전이 저는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처음으로 이제 대표팀 12명에 발탁이 돼서 국제 무대에서 진짜 선보이는 경기였거든요. 그 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지식이라는 이름이 더 팬들한테 더 알려졌고 그러면서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도 나갔다고 하고 그 경기가 지금도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해요. 국가대표는 또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는
이 가슴에 태그마크가 딱 달려있으면 진짜 그거 있잖아요. 어깨 쫙 뒤로 넘어가고 막 추링했다 손 딱 집어넣고 막 이게 우쭐대는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서 집에 오면 태그마크 있는 추링 딱 입고 마트 갔다 오고 막 매년 안 다치는 해가 없었어요. 재활들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손 넣은 저기 밑에서 올라오고 떡볶다리 갖고 올라와가지고 서울역에서 헤매고 있었다고 잘못 먹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팬하고 조금 좀 멀리 했죠. 그 애들 잘 가르쳤고 지도자로서 뭐 흠잡을 데 없이 잘했다 그런 말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려면 이제 꾸준히 제 역할을 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